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편집 프로그램은 캡컷입니다. 모바일로 4K, 뭐 2K 모바일로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한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여행 영상 편집이나 뭐 브랜디드 영상이나 홍보 영상을 촬영할 때 편집을 뭐 무조건 열심히 자유롭게 하는 편인데요. 가끔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전 무조건 캡컷을 열어서 사용하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무료인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로딩이 없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캡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직접 함께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예,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렇게 영상이 이제 나오죠. 이 영상에서 저는 캡컷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필터로 색감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모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앨리스, 제가 자주 쓰는 게 이게 무지인데 이게 왜 좋냐면 색상의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부분 구간별로 이렇게 또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상당히 좋은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필터를 넣으면 구간별로 조금 필터를 좀 다르게 이렇게 먹여서 그냥 색감만 입히는 게 아니라 이 필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무지를 좋아한다고 했죠. 무지에서 조정을 눌러가지고 보다 선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선명해졌죠. 그리고 채도를 조금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색상 대비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조금 죽여주고요. 네. 그리고 음영을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지금 이렇게만 봐도 색상 조정이 상당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밝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이렇게 보시면 이전과는 영상이 확실히 보다 선명하고 좀 더 색감의 온도 그러니까 채도가 좀 더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이 필터가 별건 아닌데 이 필터를 입힐 때의 느낌과 안 입힐 때의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를 처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선명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명도가 노이즈가 없는 선에서 한 50 정도, 50에서 한 56 정도 매겨주면은 그 움직임에 대한 생동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움직임에 대한 그 또렷한 그 선명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일단 필터를 입혀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선명도를 조절해주는 거, 요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렇게만 하셔도 유튜브 업로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그냥 모바일 인스타그램 업로드용으로도 화질 좋은데? 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HD로도 올려도 충분하지만 용량 차이가 크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4K, 2K로 했는데도 지금 48.5메가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은 압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큰 파일의 영상을 줄였을 때 그런 기술이 저는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뭐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한 몇 초 다 됐어요 지금. 네,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지금 편집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파일이 크지도 않고 차이가 느껴지죠. 차이가 굉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필터랑 이 선명도를 조절하는 요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행 영상을 한번 살짝 편집을 맛보기로 해 보여드려보면 일단 이제 원하는 구간의 영상을 자를 때 요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로딩 없이 그냥 바로바로 잘리고요. 네, 요렇게 잘려가지고
요 부분에 이제 제가 필터가 아니라 효과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효과. 뭐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화면이 확 바뀐다거나 확 뭐 늘어난다거나 뭐 요런 건데 지금 보면 트랜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게 트랜지션이 많은데 요건 그냥 손으로 길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 구간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컴퓨터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것도 하나의 그래픽 작업 때문에 솔직히 조금 이 트랜지션을 만드는 것도 솔직히 힘든데 만들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소스를 그냥 드래그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원래는 컴퓨터로 할 때는 그 드래그해서 쓰는 그 트랜지션들이 원래는 다 유료로 금액을 받고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너무 많아요. 너무 트랜지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영화처럼 이렇게 열린다든가 뭐 돌아간다든가 뭐 이렇게 양옆으로 열린다든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루하지 않은 휙휙 돌아가고 이렇게 막 볼거리가 많은 그런 나름의 여행 영상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더 크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로도 보면은 제가 컴퓨터로 편집할 때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봐가지고 그 초점이나 이런 게 나갔는지 아니면 그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전체 화면을 보는데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보고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제 음원인데 무료 음원을 쓸 수가 있는데 음원도 굉장히 많고 이 효과음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뭐 딱 치면 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런 효과음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것도 유튜브에서 찾거나 뭐 어디서 뭐 저작권 괜찮은 거 찾고 알아보고 그 넣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그게 그냥 다 무료입니다. 무료 말도 안 되게 무료고 그렇다고 종류가 뭐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와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프로그램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하고 좀 기능이 많은 그런 좀 괜찮은 제품이다. 괜찮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캡컷의 마지막 장점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거는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템플릿인데 이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일종의 그런 하나의 완성본인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씌우면 여기 보시면 템플릿 사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시면 바로 제 영상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효과 로드 중 이렇게 뜨는데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영상에 위에 이런 템플릿이 씌워지는 거를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조금 정신없긴 한데 네, 이거를 이제 잘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걸로 만든 영상 편집 1분 정도 되는데 뭐 살짝 제가 뭐 컷 편집을 통해 가지고 만든 건데 그거 한편 보시고 그거 한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감사합니다.